안녕하세요. 구글알람 교육정보인 구글 애드 신청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는데 도메인 등록을 받으려고요. 처음에 학교 홈페이지 담당 선생님하고 정보부장 선생님께 도메인 관련해서 문의를 올렸습니다. 도메인 가능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처음 듣는 얘기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둘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행정실에 문의를 하니까 도메인 사용료를 내는 정보부장에게 연락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관련해서 아이네임즈에 문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네임즈에 1차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메인을 보는 그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후이스의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검색을 이 정보는 박정현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조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학교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도메인이 이 1차 호스팅하고 2차 호스팅이 있는데 이게 그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합니다. 요 네임 서버가 아이네임즈라고 안돼 있어서 그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1차 연락이 때는 바로 안 된다라고 했는데 2차 3차 물어보니까 마지막에 네임 서버가 아이네임즈가 안 돼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뒤져 가지고 이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니까 홈페이지 보안 담당자 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보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까 홈페이지 담당자 시교육청 홈페이지 담당자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연결을 하니까 시교육청 정보원 교육정보원 서버 관리자에게 제 서버 이야기를 하니까 서버 관리자에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러고 지금 보고 하고 있습니다. 서버 관리자에게 문의를 하니까 정보원에 있는 교육정보원에 있는 학교 홈페이지 담당자를 연결을 해줬습니다. 현재 출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담당자와 드디어 연결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박찬현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보니까 거기 번호를 마지막에 알았던 번호를 그냥 쉽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지금 현재는 제가 홈페이지 정보원의 서버 관리자 분에게 이 구글 에듀 도메인 확인 내용 이렇게 생긴 txt 값하고 mx 요 값을 홈페이지 앞에다 넣으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지금 제 내부 메일로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홈페이지 출장 가신 홈페이지 관리자의 옆에 있는 분께서 옆에 있는 분께서 예전에 제가 구글 에듀를 했던 그 업체분하고 상의를 하셔서 올려주신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해결 끝에 와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요. 저는 지금 돌아서 왔는데 그 박재현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네임 서버를 아이 네임즈로 서버를 바꾸면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학교 이제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 학교 홈페이지 내에 그 네임 서버를 만약에 아이네임즈로 바꾸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라고 물어봐가지고 만약에 아이네임즈로 바꾸게 되면은 아이네임즈 자체에 구글 애드 관련한 서비스들을 금방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갈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쉽게는 담당자들 자체도 학교 홈페이지 담당자들 정보부장님 그 다음에 교장교감 선생님도 이 여러 사람의 그 결재 없이도 편하게 할수 있는 건 일단 구축된 시스템 자체에서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와서 결국은 홈페이지 담당자와 기존 학교 유지보수 업체와 연결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걸 하면 이제 도메인 등록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도메인 소유권이 확인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접속 후에 이제 추가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세 번째 작업을 말씀 올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